안녕하세요.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의 황태희, 허재영입니다. 네, 오늘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서정건 교수님 모시고 오늘은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이 패권 경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아무래도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이제 이렇게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북한이 그 대북 제재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배경에는 이제 소위 제3국 효과라고 얘기하는 중국의 도움이 매우 필수적이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렇다면 미국이 제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국에게 공식적으로 혹은 비공식적으로 압력을 넣은 그런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딱히 드릴 말씀이 참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 미국 정치 입장에서는 사실은 제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외교 정책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대통령과 행정부가 주로 외교 정책을 이제 드라이브를 거는데 이 제재 정책만큼은 일단 의회에서 제재 관련된 법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부가 이 법안을 시행하는 체계이죠. 그래서 2차 대전 이후 이제 냉전이 지속되다가 91년에 냉전이 공식적으로 종료가 되고 그다음에 탈냉전 시대가 왔지만 이제 미중 경쟁 시대가 도래하고 그 사이에 미국이 어떤 일들을 겪었냐면 이라크 전쟁 실패, 금융 위기 실패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미국이 특히 트럼프 시대 때 미국 우선주의, 미국이 먼저다, 다른 나라 별로 신경 쓰지 말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가장 최적합의 외교 정책은 의회가 주도하는 제재인 거죠. 다른 나라 사태에 무력으로 개입하는 일은 이제 현지 분위기상 어렵고 그렇다고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미국의 불리한 일들을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타협점 같은 외교 정책의 양상이 제재 정책입니다. 제재 정책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어떤 그 행태를 바꾼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정쩡한 입장, 이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잘 이 소위 아구가 맞다랄까요? 라고 하는 것이 제재 정책인 거죠.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 발사하고 핵 개발하고 안보 위협이 되는데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뭔가 북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해서 무력이나 혹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는 싫고 혹은 뭐 위험성이 너무 크고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미국 의회가 대북 제재를 통과시키고 미국 행정부가 이 제재 정책을 가지고 어떤 유연성 있게 북한과 협상을 하거나 북한을 압박하거나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미국 정치 현실에서 가장 최적화된 외교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그 2019년에 워싱턴 DC에 가서 그 연구년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때 사람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면 북한 문제 얘기 나올 때마다 미국 그 행정부나 미국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중국이 나서야 된다. 항상 북한 문제를 얘기하면 중국이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합니다. 북한 관련 제재에 있어서 중국의 어떤 역할을 미국이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이건 압력을 가했다거나 어떤 조치를 취했던 적이 있는가. 제가 기억하는 한에서는 그런 적은 없지 않나.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 그러면 미국은 항상 그 제재 정책 관련돼서 손 놓고 있는 것인가. 제재 법안만 통과시키고 유예 혹은 뭐 적용 등 이런 식으로만 굴러가는 것인가. 그렇지는 또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에 작년 초 얘기인데요. 미국 상원에서 이제 그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비토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이게 미국 민주당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 환경 문제가 중요하니까 그런 쪽에 있어서 비토를 하려고 했는데 독일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독일한테는 굉장히 러시아의 그 천연가스 수입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미국 상원에서 이 파이프라인 관련된 비토 움직임을 좀 막아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미국 상원의원들 특히 자당 소속 민주당 상원의원들한테 이번은 조금 지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정책 권유를 합니다.
그런 걸 보면 다른 나라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특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판단할 때 이것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할 때는 또 의회를 상대로 로비도 하는 이제 그런 양상은 보입니다. 그런데 중국, 북한 이런 문제에 관련돼서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압박했다거나 어떤 가시적인 조치를 취했다거나 이런 적은 거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미국이 어느 정도의 공격을 하거나 이제 뭐 무력이든 뭐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이제 중국이 특별하게 개입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줬고 그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결정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뭐 혹은 사실 북핵 위기를 살펴보면 2016년과 17년이 정말 북한이 미사일과 핵 그 실험을 여러 번 했는데 예, 그때 이제 중국은 사실 상당히 그 대북제재에 대해서 이제 동참을 했었거든요. 유엔에서의 그 의결도 이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대북제재로 이어졌고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는 뭔가 미국이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었던가 뭐 그런 얘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건 뭐냐면 이제 미국이 중국에다가 압박을 가하거나 뭐 얘기를 해서 북한 관련된 중국의 정책을 이렇게 하시오. 그래서 중국이 북한 관련된 정책을 바꾼 건지 아니면 중국이 독자적으로 판단을 봤을 때 이번에는 북한에 좀 압력을 가하는 게 좋겠다. 혹은 UN 레졸루션의 결의안에 그 미국 편을 드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한 것인지 그거는 사실은 후세에 밝혀질 수 있을까. 최근에 뭐 저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이 언제 왜 미국과 조금 더 가까운 입장이었고 언제 왜 미국과 좀 더 멀어진 입장이었는가 이런 것들은 국제정치적 환경이라든지 미중관계라든지 중국 국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연구 주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미 기본합의서가 90년대에 어느 정도 실패를 하고 이제 부시 행정부로 들어오면서 6자회담을 시작하잖아요. 이미 그 자체가 중국의 중요성에 대해서 미국도 인식을 하고 있고 중국의 도움이 없이는 뭔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이 힘들다라는 그런 공감대는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2005년에 이제 존리기라고 하는 이제 무역대표부가 아들 부시 행정부 때죠. 그때 이제 중국에 대해서 중국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이제 responsible stakeholder라고 하는 책임 있는 당사국이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일정 정도 기여를 해야 되는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국가가 됐다라고 이제 중국을 인정하죠. 근데 2000년대 초반 미국 정치 상황을 보시면 이제 테러와의 전쟁에서 중국과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네. 아들 부시 행정부 때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밀착돼 있을 정도로 그때 6자회담이라든지 하는 방식이 이제 실현된 것이고. 그때까지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이제 그 반열에 들어서는 정도였죠. 네,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당시에는 국제사회에서 이 정도 역할이고 앞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맞다라고 어떤 훈수를 두는 결정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중국에 대한 혐오감 이런 것들을 엄청 키운 거죠. 그럼 미국하고 중국 관계를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북한을 두고서 한국을 또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세계은행, 월드뱅크의 어떤 그 자본 질서의 어떤 그 큰 힘, 그리고 그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뭐 막 출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AIIB가 있을 거고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1대1로가 약간 대립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쿼드에는 가입 안 했지만 10호에는 가입을 했고 어떻게 보세요? 한국은 대중 전략과 대미 전략에 있어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는 게 가장 현실적일까요? 거의 뭐 답이 없는 질문 같기도 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질문 같아요. 사실은 뭐 어찌됐건 간에 사실은 어느 나라의 뭐 정책이든 뭐 입장이든 간에 국제 환경이라든지 혹은 국내 상황이라든지 이런 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팬데믹하고 바이든하고 시대가 굉장히 많은 것을 바꿔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을 겪으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입장을 완전히 정했고요. 바이든 시대에 들어오면서 소위 그 대외 경제 정책,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외 경제 정책을 많이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거의 다 뭐 환율도 그렇고 무역도 그렇고 변동 환율이라든지 자유무역이라든지 그런 쪽에 초점을 두는 나라였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외 경제 정책을 셋업하면 이제 파장이 크죠. 그러니까 71년에 이제 닉슨 쇼크부터 시작한 얘기인데 85년에 플라자 협정도 그렇고 이제 미국 정부가 마음 먹고 무언가 대외 경제 정책 입장을 정하면 굉장히 그 글로벌 경제의 파장이 크죠. 바이든 정부가 정한 대외 경제 정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경제 안보 정책이라는 거고 그 핵심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미국 현지에서 생산해라. 트럼프 때처럼 이 통상 문제를 막 건드리는 바이든 정부는 아니잖아요. 대신 바이든 정부는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미국 현지에서 일자리를 창출해라. 특히 과학기술 영역에 그런 초점을 많이 두는데 이런 경제안보 정책을 바이든 행정부가 밀어붙이고 있고 팬데믹 이후에 중국의 위상이 많이 가라앉았고 또 사드라고 하는 그 사태 이후에 우리 국내적인 정서가 굉장히 어느 정도 그 반중 감정 같은 것들이 생겨났고 이런 전반적인 환경적 요소, 국내적 정치적 흐름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볼 때 그 안미경중이라고 하는 어떤 이분법적 접근 우리가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저희가 조금 많이 나간 우리의 어떤 wishful thinking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일단 뭐 많은 분들이 다 공감하시지만 북한 핵 위협이 있고 21세기에 그 안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한미동맹이 우리 미래 안보의 주축이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뭐 이의결이 없으니까요. 다만 이제 한미동맹 관련돼서 올해 70주년이고 북한 핵을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가 이제 한미동맹의 미래 지향적 숙제가 될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스스로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가매지는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유연한 입장을 최대한 끌고 가보자. 그러니까 그것하고 우리가 굉장히 모호한 입장으로 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자만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안미경중이라고 하는 우리 뭐 경제는 중국이랑 하고 안보는 미국이랑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그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미국과 중국이 사실 그 기후변화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여전히 지금 협력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이 아시는 것처럼 워낙 경제적으로 지금 많이 깊숙이 상호 간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마지막 결정을 아직 안 한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보다 앞서서 어떤 결정을 내려놓고 이렇게 줄을 서거나 어떤 뭐 대외관계를 스스로 이렇게 한계를 짓거나 하는 거는 조금 현명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하게 될 수도 있는데 우리 같이 수출을 해야 되고 중국 시장도 중요하고 한미동맹도 중요한 나라가 너무 앞서 나가서 무언가 뭐 이분법적 사고를 스스로 한다든지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위치가 일본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나요?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본은 사실 일본도 중국과의 그 경제 그 교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저렇게 일본은 중국과 대척점을 지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일본은 굉장히 미국과 가까운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일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고 어떻게 보면 더 재미있는 것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꾸 용어를 만들어냅니다. 인도태평양 전략도 아베가 만든 거고요. 아시아 태평양도 그렇고 경제 안보 개념도 일본에서 막 먼저 치고 나와서 쓰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아직 보편화된 개념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런 용어를 만들어서 치고 나오는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는 우리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영토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토 분쟁이 있는 경우는 이 외교 관계가 굉장히 다른 차원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약간 제로성. 제로성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경제 교류는 계속 합니다. 일본, 중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보이는 그 일본의 외교 정책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미국과 훨씬 더 가깝고 미국도 일본을 그만큼 신뢰하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일본과 너무 이렇게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한미관계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한번쯤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서정광 교수님 모시고 미중 패권 경쟁, 미국 정치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